2021년 1월 15일 울진방송 종합뉴스입니다. 울진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2021년 국민과 함께 여는 미래 울진이라는 군정운영 방침에 걸맞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정책 변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 변화하는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울진형 뉴딜 종합 계획 수립 용역과 신공항 연계 울진 발전 방안 연구 영역, 포스트 코로나 울진 관광 전략 수립 연구 영역,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인구 정책 연구 영역, 울진 옛길 관광 자원화 연구 영역 등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160조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울진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정부의 뉴딜 계획을 바탕으로 울진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2028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2025년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울진 비행장을 활용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 전략을 수립하면서 산림과 해양치유, 온천이 어우러진 전국 제1의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울진군 또한 최근 10년 동안 3,714명이 감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재정 악화, 생산성 저하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인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전 국민적 관심을 갖는 걷기 운동 트렌드에 발맞추어 11형과 고초령, 구주령의 옛길과 동해안 해파랑길을 엮어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이끌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이 가진 풍부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오고 싶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울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교통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의 일반 도로는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 이하로 최고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정책으로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군은 지난해 1차적으로 후포면 1원의 발광형 표지판 설치 및 차선 도색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올해 시행 시기에 맞춰 1억 2천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울진읍과 죽변면, 북면 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5개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를 위해 운전자들이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해소와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후포면 소재 나물진문화복지센터 주차장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현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는 관내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데다 울진의 대표적 관광지로 외부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후포면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므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이동선별진료소는 선원들과 유흥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유증상자, 유행지역 방문 등 의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울진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12월 31일 울진군보건소 내 주차장으로 이전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자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789-5034이나 505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자막 뉴스입니다. 울진군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증대와 주거 환경 개선, 기타 생활 안정 등을 돕기 위해 연 1% 저금리의 주민복지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신청은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1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울진읍 북면, 죽변면 등 발전소 주변 지역 내에 거주하고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신청은 울진읍 사무소, 북면 사무소, 죽변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이며 연 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고 융자지원 계획은 총 2억 원으로 융자 대상 가구 수는 20가구입니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 신청자나 주변 지역 내 장기 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 증대 사업, 환경 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 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3월 초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3월 31일까지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융자금이 대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안전원전과 원전정책팀 789-688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단신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울진군의 우수한 산림자원 육성과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울진군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 기준에 적합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울진방송 종합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